안녕하세요. 셀럽 마레츠 최유은입니다. 간밤에 셀럽들은 어떤 이야기를 내놓았을까요? 먼저 첫 번째 셀럽의 발언부터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전략가들은 자신만의 전략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유명한 이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폴 투저 존스가 CNBC와 인터뷰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지금은 금융자산에 있어서 가장 나쁜 환경입니다. Clearly you don't want to own bonds and stocks. 분명 당신은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이제 페드 측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고 지금은 주식을 하기가 쉬운 환경은 아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만약 지금 당장 사용하고 싶은 전략이 있다고 말하라면 I'd say simple trend following strategies. 저는 단순한 추세 추종 전략을 택하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 가치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술적 전략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추세 추종 전략을 오히려 추천을 했는데요. 과연 이 전략이 우리 시장에서도 적용이 될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폴 투저 존스의 이야기였는데 일단은 시장이 불안하니까 뭐 미국 시장에서도 방망이를 짧게 잡자 이런 전략을 줬네요. 괜찮을까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현재 그 하락세로 완전히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그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동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 10년 이상 계속 상승만 하는 상승장을 경험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 다른 그동안에 그 들어왔던 그 투자자들이 하락장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지금 당황해하는 대책이 없죠. 예. 예,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다 급락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추세 추종이라 그러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파악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잡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하락 파동이니까요. 이걸 들고 가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폴 투더 존스의 추세 추종 전략에 대한 생각을 함께 들어봤고요. 자, 다음 셀럽은 또 누굴까요? 다음 셀럽 이야기 전해주세요. 최영 캐스터. 네, 최근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빵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프리즈 측에서도 이제 빵이 아니라 망을 선택해야 한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투자자들은 빵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를 피해야 합니다라면서 특히나 금리 인상 시기에는 long duration assets, 장기 투자가 힘든 상황이죠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바로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망을 선택해야 한다는 투자 의견을 이야기를 했는데 연준이 통화 정책을 강화하니 이 망,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are safer play. 더 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한 이 투자일 수 있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넷플릭스와 메타를 저가 매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과연 제프리즈의 투자 의견을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이 빵이 아니라 망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 큰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메타 플랫폼이나든지 넷플릭스가 좀 빠진 이런 정도. 여기 엔비디아가 좀 포함되어 있는데 망,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일단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은 주도 있고 아닌 주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종목별로 약간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엔비디아는 조금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알파벳은 아직은 조금 멀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우선은 그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각종 그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현재 차세대 먹거리를 그쪽으로 좀 몰아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 관련된 제재들이 같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에는 그런 리스크 들이 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여기 알파벳이죠. 알파벳이 지금 현재 그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슈들 해가지고서 실적이 좋은 것은 맞는데 실적 앞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겠냐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는 거죠. 피크가 왔다라고 저는 이제 피크아웃이 왔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미 실제로도 어느 정도 지금 많이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망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구글의 알파벳까지.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좀 괜찮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 엔비디아와 알파벳은 조금 더 뭔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간밤에 바이오젠의 주가는 1% 가깝게 떨어지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사실 바이오젠의 경우에는 지난해 FDA로부터 이 치매 치료제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후에 급등 흐름이 나왔고, 그 이후부터는 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CEO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미셸 보나토스가 한 가지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바이오젠을 떠납니다. 하지만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바이오젠의 CEO가 책임을 지고 떠나겠지만 베런스는 하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면서 회의적인 태도로 보도를 했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아두헬름을 위해 다른 상업적 비용을 5억 달러 아낄 것이며 절감액 중 일부는 아두헬름의 연구개발을 위해서 쓰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또 유럽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용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바이오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바이오젠이 뭐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 치매 치료제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흐름이라든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바이오젠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삼성 에피스 바이오로직스가 네. 살렸죠, 한마디로. 얘네들이 이제 그 에피스 주식을 이제 매각을 하면서 차익을 거의 한 15억, 한 18억 달러, 16억이죠. 16억 네. 달러 정도를 거의 뭐 챙겨가지고 그 덕에 그 아르헬름 개발하면서 나왔던 그 연구 개발비에 손실분을 상당히 그 메꿀 수 있었던 것이 이 상당히 좀 그 도움이 됐었는데, 이에 비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만큼 좀 애를 먹기도 했었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이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주가는 약간은 이제 반등할 구석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직까지 FDA에서 특별히 승인이 나질 않았고, 특히 알츠하이머에 대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그 임상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갑니다. 이게 단순하게 사람 몇 명 뽑아서 하든 이런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인종별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성비 가르고 그다음 네. 각각에 대해 가지고서는 정해진 인원을 그 풀을 만들어서 이 삼상을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체크하고 했을 때, 이 알츠하이머를 이제 이렇게 해서 치료한다, 혹은 이거를 어느 정도 이 조금 진행을 늦추는 이런 약들은 물론 이제 대면은 굉장히 큰 시장인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 바이오젠은 좋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바이오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또 오늘 좋은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이제 어린날 쉬고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아침에 연준 이야기를 좀 금리 인상 이야기를 그때 좀 해야 되겠죠. 네, 그 이야기 가지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